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허영진입니다. 임영웅의 남다른 팬사랑. 지난 6일이었죠. 미스터트롯 전국투어 광주 공연에서 임영웅씨가 노래가 끝난 뒤 대기시간 중에 영웅시대 팬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요. 여러분 잘 지내시죠? 다음 무대 대기하면서 여러분 생각에 오랜만에 사진 투척. 크크크. 다음 곡은 무엇일까요? 라고 전하면서 셀카 사진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임영웅씨가 이 광주 공연 이 전날 감기 기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공연할 때는 감기 기운이 조금 완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웅님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콘서트에서 팬들을 보면 힘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영웅님 앞으로 많은 스케줄이 있겠지만 늘 목소리 조심하고 또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영웅시대여 영원하라. 광주 콘서트에서 영웅님 노래 듣고 팬카페에 글 남기는 것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무명 시절 광주에 자주 다니는 거 생각 하면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카페에 글 남겨줘서 너무 힘이 납니다. 시간 될 때 글 많이 남겨주세요. 정말 영웅님에게 사랑받는 느낌입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영웅님의 팬 중에 찐팬은 바로 접니다. 라고 아이디 김영웅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임영웅씨의 키부터 뭐 생일, 좋아하는 음식 모든 걸 알고 있죠. 찐팬 인정합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들 바보, 딸 바보라는 말이 있죠. 임영웅은 팬 바보?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